로또, 자, 그 로또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꽤 나름대로 투자도 했어요. 그런 매체에서 봤는데 그 로또를 맞춰주는 그 무속인이라고 하던가요? 그것도 한번 있어가지고 꽤 관심이 있었던 것도 있고. 근데 이제 로또 하면은 그 붙은 사람들을 봤거든요. 근데 보면은 굉장히 선미들이 많이 붙었더라고요. 회사원, 제일 좋은 게 회사원일 겁니다. 그 사람은 이제 포장마차를 운영하다가 170억을 맞아가지고 남편한테 유자를 얼마 주고 나머지 갖고 튕겨서 원하던 삶을 살고 있더라. 뭐 설인데 내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. 네. 사람들이 생각하죠. 로또 확실히 나한테 무슨 재물복이 있으면 붙느냐? 네. 그렇지 않습니다. 로또. 아. 만약에 재물복이 있어서 로또를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굴재 대기업들 뭐 이 사람들이 뭐 다 그 사람들 거 선에서 아니면 뭐 100대 그룹까지. 그 사람들이 다 쓸고서 붙어야지 뭐 서민들 투자할 필요가 없죠. 그 사람은 재물복 타고 났으니까. 그 다음에 그 로또 관심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 무속인이나 네.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네. 혹시 끼임새라도 좀 알고 있지 않을까? 네.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왜? 구군을 점치는 나란만신들이 있어요. 네. 한 개인도 아니고 그쵸. 단체도 아니고 한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나라만신도 이 로또의 그 번호는 못 맞춰요. 그 다음에 그 촉감 좋고 삶의 그 문턱까지도 막 갈 수 있는 거를 막 잡아 당겨서 너 가면 죽어 라고 살려주는 무속인들 있잖아요. 네. 그 사람들 로또는 못 맞춥니다. 그럼 로또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. 이 로또라는 것은 대부분의 그 붙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재물 하면 돼지 아닙니까? 그쵸. 그 다음에 이제 조상님이 네. 나타나셔가지고 할아버지 네. 또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나서 알려준 경우에 그 이제 조상님의 음덕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자기가 살아오면서 부모한테만 효도를 했나 보죠. 네. 아니면 뭐 조상님 예우를 많이 했다든지 네. 그래서 음덕을 받아서 복권에 붙는 경우도 있고 운이라는 게 네.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. 그쵸. 오늘이 예를 들어서 무진년이면은 내일은 이제 기사, 경호, 신미, 임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? 돌고 도는 겁니다. 그럼 자기에 맞는 그 행운의 운이 있잖아요, 이게. 그래서 뭐 3대 부자고 3대 가난없다 그런 거잖아요. 이게 운빨이 땡길 때 이제 모든 일이 좀 이제 잘 풀리고 자신감도 생기거든요. 근데 그 행운의 운빨에 거의 제대로 걸린 거예요. 제대로 걸려 복권을 샀는데 그럼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, 그게. 100%는 아니지만. 아, 그렇습니다. 네. 거기에 탁 걸릴 수가 있는데 그 행운의 운빨이라는 게 아마 길 가다가 벼락마저 돼지 운빨이라고 하니까 뭐 상당히 이거는 거기에 초점을 둘 수는 없다. 다만 무리한 투자 아니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소주 먹을 거야 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뭐 갈비 먹을 거를 가벼운 우동 정도로 먹어서 요거를 한번 투자를 해보자. 요 정도라면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.